아, 멋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스티브 잡부입니다. 아, 오늘은 아는 형님이 동백동산 숲 취재를 하러 오셔가지고 길 안내자로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아, 이곳은 동백동산 선을 곶자왈인데, 곶자왈이라는 게 원시 생태숲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원시 생태숲. 그 제주도는 섬이라 그런지 몰라도 제가 육지나 어디 산 다니면서 봤던 그런 식생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제가 못 봤던 그런 나무들이나 그런 식물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5년 전에 처음 왔을 때는 무슨 약간 아바타 숲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요. 저랑 한번 오늘 이제 비가 지금 살짝 내리긴 하는데 동백동산 한번 소개 영상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안녕. 예, 여기가 동백동산입니다. 아, 이거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부 잡부. 잡부가 추천하는 동백동산. 아, 한번 같이 가시죠. 네. 저 오늘 갈 곳은 동백동산 선을 곶자왈 내에 있는 람사르 습지로 이렇게 선정된 먼물각이라는 연못인데요. 굉장히 아담하고 고즈넉하면서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중간중간 영상 올리면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제 비가 소강 상태인데 모기가 엄청 많아요. 지금 반바지에 반팔 입고 왔는데 아무래도 9월 달까지는 모기 기피제를 좀 뿌리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9월 중순 지나면은 모기는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뱀도 있다고 하는데 제가 뱀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여기 노루를 본 적이 있습니다. 노루. 운 좋으시면 노루랑 이렇게 만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선을 동백동산. 뭐 그렇다고 동산이 있는 곳은 아니고 완전히 숲이에요. 숲. 비자림보다 더 물창한 숲. 쫙 보시면 예전에 여기서 노루 봤어요. 아, 멋있지 않습니까? 아, 아이고. 올라갈 수가 있구나. 네. 걸어온 지 한 20분 만에 먼물각에 도착했습니다. 먼물각. 여기는 진짜 연못이라 습지 연못? 관광공사에 이제 여행 관련해서 그 글쓰러 오신 형님인데 어떻게 촬영하고 하시는지 살짝 엿볼게요. 자, 벌써 다 찍으셨나? 저 날라갔다. 찍었어요? 에이컷 나왔습니까, 형님? 아, 뭐 적당하게.
이 형님 장비를 보니까 니콘을 쓰시는데 D810인가요? 750입니다. D750. D750 쓰시는데 렌즈를 1424, 2470, 70200. 확인은 못 찍으니까 이런 것으로 됩니다. 역시 여행 작가님다운. 제주도 오시면 선월리 동백동산 이곳 꼭 한번 오셔가지고 이렇게 트레킹, 짧은 트레킹이지만 짧게 하시면은 굉장히 힐링도 되고 좋으실 거예요. 이야, 이거 뭐야? 맑은 물 먹고 그러더라고요. 와. 선월 동백동산 거기 갔다가 지금 이제 아는 형님이 예전에 발견하신 곳인데, 와, 여기 기가 막힌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와. 뭐, 람사르 습지고 몸물값도 좋은데, 야, 여기는 뭐, 야. 아, 여기는 저도 지금 처음 와보는 곳인데 너무 좋네요. 네. 아, 여기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네. 이야, 뭐 굉장히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와, 진짜 좋다. 아, 우리 작가 형님. 여기 무슨 우리나라 같지가 않아요. 여기 습지가. 와, 발 한번 여기 담가봐야 되겠다. 이야, 발 한번 담가보겠습니다. 오, 이게 진흙에 오다가 이게 쪼리 신고 와가지고 진흙에 다 발을 버렸는데. 아. 아, 여기 아주 사진 포인트입니다. 포인트 사진 찍으시는 분들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이 제주도에는 아직도 제가 모르는 이런 숨어있는 스팟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곳은 당분간 알려지면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나중에 오픈할 시기가 오면 그때 오픈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뱅디모에서 스티브 잡 스티브 잡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